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짝!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너도 나도 좋아하는 떡볶이, 계란, 순대, 김말이입니다. 우리 여기는 소금장이랑 초고추장 있고요. 단무지랑 김치 있습니다. 저는 순대도 좋아하지만 순대 내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거. 이런 거못 드시는 분들도 있죠. 소금 찍어서. 맛있다. 이게 집 앞에 푸드트럭이어갖고 거기서 샀어요. 제가 김말. 간도 이 퍽퍽한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쌀떡볶이랑 떡볶이에 국물이 별로 없어서 계란 노른자 어깨 먹어야 되는데 국물이 별로 없어요. 분식은 언제 먹어도 안 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분명히 먹었는데도 다른 사람이 먹는 거 보면 또 먹고 싶어. 진짜 옛날에 물엿 막 들어간 그런 떡볶이 맛. 맛있다. 감칠맛. 약간 그 옛날 학교 앞 트럭에서 팔았을 법한 그런 떡볶이. 순자 이렇게 고소하면 게임 끝난 거죠. 되게 고소하다. 계란 안에 순자. 고추장 들어서. 오늘의 1등. 어디는 소금에 찍어 먹고, 어디는 초장에 찍어 먹고, 어디는 생장에 찍어 드시던데. 여러분은 뭐 찍어 드시나요? 전 원래 소금이었는데, 결혼하고 신랑이 초장에 찍어 먹는 거라고. 그래서 찍어 먹다 보니까, 이것도 맛있는 것 같아요.
짜?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떡볶이, 김말이, 튀김 모두 모두 맛있었어요. 근데 오늘 저의 1등은, 제 마음속 1등은 떡볶이인 것 같습니다. 맛있었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안녕. 오즈 사랑해요.